후대의 대명사였던 지플 랭글러가 드디어 올뉴 랭글러의 새로운 라인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FCA 코리아 파블로 로소 사장님을 안녕하십니까. FCA 코리아 사장 파블로 로소입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또한 온로드 드라이빙 성능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품성을 강화한 이유는 새로운 모델이 기존 랭글러와 오프로드 팬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또 동시에 신규 고객에게 랭글러를 자신의 SUV로 선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올뉴 랭글러는 출시 후에 정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1,000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 모델 대비 3배나 높은 숫자입니다. 올뉴 랭글러의 판매 분석을 하였는데요. 구매자의 63% 이상이 랭글러를 처음 구입한 고객이었고요. 8%만이 재구매 고객이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자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새로운 랭글러 모델을 선보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저와 지프 브랜드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랭글러 투도어, 랭글러 오버랜드, 랭글러 파워탑의 첫 번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두 가지 트림으로 선보이는 랭글러 투도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랭글러의 모든 모델들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와일드하고 좀 더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모델입니다. 윌리스 MB를 가장 직접적으로 계승한 투도어 모델은 모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진정한 오프로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랭글러 투도어 모델의 핸들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강력한 아드레날린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도어 대비 짧아진 휠 베이스로 최소 회전 반경을 제공하고요. 이전 모델 대비 더욱 높아진 램프 각으로 오프로더들에게는 완벽한 드림카입니다. 두 번째 모델, 바로 가장 도심 버전인 랭글러 오버랜드 모델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상징적인 디자인 배치, 그리고 프리미엄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안전, 그리고 편의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런 데일리 카로서요. 어떤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하든 활동 범위를 확실히 넓혀줄 것입니다. 마지막 랭글러 파워탑 모델입니다. 간단한 버튼 터치 하나만으로 오픈이 되는 지프 브랜드 최초의 전동식 소프트탑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하늘과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랭글러 파워탑은 도시에 거주하는 오프로더 드리머들과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트렌드 세터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격은 제 뒤로 보이는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랭글러는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글러는 지프의 상징이자 브랜드 안의 브랜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Who do you think I am? Well, I'm gonna take my own.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baby. I'm running, baby. I'm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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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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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s fast as I can. 이전분에 대비 랭글로 투더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글로 투어를 과거에 경험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뒷좌석에 공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뉴 랭글로에서는 그런 뒷좌석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더욱 향상된 뒷좌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치처럼 레그룸은 약 30mm가량 개선이 됐고요. 힙룸은 약 43mm가량 개선이 되어 보다 향상된 뒷좌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잠시 후에 그 랭글러 2도 시승을 하시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뒷좌석의 시트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각도가 좀 개선이 돼서 뒷자리에 앉아도 상대적으로 보다 편안한 뒷좌석 공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면의 윈드실드는 랭글러 고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5.8도가량 저희가 개선을 시켜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연료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랭글러 포드우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신형 2.0L 4기통 터보 엔진을 투더 모델에도 장착을 하여 4기통의 효율성으로 6기통에 가까운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엔진의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8단 트랜스미션과 신형 2.0L의 완벽한 조합으로 기존 랭글러 대비 엄청난 연비 향상을 실현하였습니다. 실제로 랭글러 스포츠 투더 모델을 비교를 해서 보면 기존 JK 스포츠 투더 모델 대비 약 39%의 연비 개선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투더를 이제 지금 보시면서 랭글러 투더와 함께 오프로드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프로드를 더욱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기동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랭글러 투더는 휠 베이스가 짧아 회전 방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오솔길이나 고난이도의 험로에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드 대비 더욱 높아진 램프각은 가파른 경사나 장애물을 보다 쉽게 슈퍼하여 오프로드 주행에서 유리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버랜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랜드 작년에 저희가 8월에 올뉴 랭글러를 런칭을 하면서 출시 이후에 사하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하라의 성공은 저희가 데일리 SUV 유저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모델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오버랜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버랜드 모델은 도심의 데일리 SUV 유저들에게 저희가 타겟으로 설정을 해서 오늘부터 사하라 모델을 대체하여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랜드 모델은 랭글러의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랭글러 다른 모델들과는 약간은 다른 보다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랜드 전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븐 슬로클의 헤드램프, 포그램프,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브라이트 실버 액센트를 적용해서 더욱 고급스러운 외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옆면에는 저희가 오버랜드 배지를 장착을 해서 과거의 사막을 상징했던 사하라의 흔적을 모두 제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피어 타이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 스피어 타이어 커버를 교체를 해서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후면의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휠 역시 저희가 새로운 휠로 교체를 했는데요. 외관 디자인의 완성은 당연히 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사하라 휠을 저희가 과감히 포기를 하고 새로운 18인치 테크 그레이 알루미늄 휠을 적용하여 더욱 고급스러운 외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실내에도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하라 모델에 적용했었던 가죽 시트를 오버랜드 로고가 새겨진 프리미엄 가죽인 맥킨리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시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을 새롭게 추가하여 안락한 실내와 편안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사양입니다. 최근에 그 안전사양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브랜드 모델의 첨단 안전사양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제동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어 도심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랭글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비콘 파워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랭글러 파워탑 모델이 아마 하이브리드 혹은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성능을 고루 갖춘 이 파워탑 모델은 루비콘 고유의 오프로드 성능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중시하는 도심의 트렌드 세터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은 랭글러 최초로 전동식 파워탑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SUV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전동식 파워탑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한 번의 터치로 약 20초 만에 파워탑 오픈이 가능하여 탑승자 모두에게 오픈에어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시속 97km에서도 파워탑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중 언제든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어 윈도우 역시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해서 더욱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루비콘 파워탑에도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오디오 음질에 민감한 한국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브 우퍼와 9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알파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실내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에 4개의 옥스 스위치도 새롭게 추가되어 차량의 악세사리,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용 라이트를 장착을 한다고 했을 때 더욱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콘 파워탑에도 오버랜드 모델에 적용이 된 첨단 안전사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동 기능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고객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더욱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